안녕하세요, 당민입니다. 오늘은요, 다름이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가지고 공지를 해드렸던 그런 기획들을 조금 미루고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형님이랑 관련된 사건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외국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그 독립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 썬댄스 영화제가 있죠. 여기 로버트 레드포드가 만든 그런 영화제인데, 여기서 이제 리빙 네버랜드라는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됐는데요.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막 따라다녔던 아동 성추행 사건이 이 다큐멘터리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미 예전에 다 끝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무죄로 완전히 끝난 사건인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로 인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로 뭐 다큐 속의 사람들이 제기한 일방적인 주장이고, 아직 다큐가 영화제에서만 나왔지 정식으로 공개는 안 됐으니까 그거를 봐야지 알 수 있고, 이게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다 요 정도로 팩트만 말씀드리는 걸 참고 부탁드리고요. 뭐 리빙 네버랜드라는 제목으로 이 다큐가 나왔는데, 네버랜드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잘 아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마이클 잭슨이 생전에 살았던 그 대저택이 있잖아요. 그걸 뜻합니다. 놀이공원도 있고 뭐 동물원, 뭐 영화관도 있고 엄청난 그런 하나의 궁전이었죠. 아무튼 이곳에서 마이클 잭슨이 살 때 막 어린이들을 많이 초대했었는데, 그때 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이제 어린 시절에 피해자라고 밝혔던 남성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네버랜드에서 지내면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남성이 있는데, 무려 4시간짜리라고 합니다. 4시간짜리 다큐고, 지금은 36살이든 웨이드 롭슨이란 남자랑 40살의 제임스 세이프척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두 명이랑 이 두 명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이클 잭슨한테 주장하는 거죠. 자신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를 인터뷰 형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소년일 때 마이클 잭슨이랑 만났고 어떤 성폭행을 받았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왜 숨겨왔는가, 이런 것까지 4시간 동안 무려 다 밝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외국에서는 지금 이게 엄청난 핫 이슈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네요. 이 다큐멘터리는 한 3월이나 4월쯤에 HBO에서 이제 방영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때 가봐야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공방이 펼쳐지지 않고 있고 그냥 영화제에서 릴리즈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든 사람 들의 이제 주장이 딱 나온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 트위터나 이런 걸 외국 사이트 같은 걸 보면은 지금 반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뭐 아직 보질 못해가지고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본 사람들 피셜에 의하면은 아주 충격적이고 뭐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래가지고 할 말을 잃었다 이런 반응인데, 저도 빨리 이거를 봐야 뭐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명이 새로 그냥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조사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조사받을 때는 성추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주장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추행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이런 영화가 나온 건지 보니까, 2005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죠. 소아 성추행 관련해서 엄청난 그런 마이클 잭슨이 조사를 받고 FBI에 조사를 받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죠. 2003년에 그 마이클 잭슨의 제자택인 네버랜드에 경찰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온갖 증거물과 자료를 다 이제 조사를 엄청나게 철저하게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이미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웨이드 롭슨도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 마이클 잭슨은 이렇게 증언한 사람이래요. 어린 친구였겠죠 그때는. 지금은 이제 입장을 바꾼 거고, 다른 사람인 제임스 세이프척도 이제 경찰 조사에서 어릴 땐 이제 마이클 잭슨한테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마이클 잭슨 본인도 2009년 사망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건 다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해왔죠. 뭐 2005년에 무죄 판결로 다 종결이 된 사건인데, 지금 이게 영화로 인해서 다시 이게 불이 붙어든 거죠. 피해자 두 명이 예전에는 같이 잠만 잤는데, 네버랜드에 마이클 잭슨 방에서 같이 놀고 잠자고 뭐 그러기만 했는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와서 말을 입장을 좀 번복한 거죠.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정말 상상도 힘든 행위들을 이제 했다는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던데, 웨이드 롭슨은 예전에도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을 때도 마이클 잭슨을 추모하는 글도 쓰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이클 잭슨 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를 제가 잠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클 잭슨 재단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재단을 찾아갔었는데 2011년인가 재단이 이제 웨이드 롭슨을 빠꾸시킨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셀렉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신경쇠약 이런 거에 걸렸다고 하네요. 정신 테라피스트 같은 게 미국에는 아주 발달돼 있는데 그런 정신치유사 이런 걸 만나가지고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랑 만나게 되면서 이런 사실을 용기를 내서 폭로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신경쇠약을 겪으면서 커리어가 자기가 원했던 그런 걸 못하니까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분이 난 사실 마이클 잭슨한테 성적 학대를 당했다 이런 책을 썼는데 어떤 출판사에서도 출판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강구했냐면은 제임스 세이프척이랑 같이 그 예전에 무죄 받았던 그 판결을 다시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15억 원이 넘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7년 얼마 전이죠? 법원에서 그냥 기각됩니다. 이거는 뭐 소송할 거리도 아니다 이러면서 기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공개를 한 거죠. 인터뷰어로 나왔는데 뭐랄까요 이게 참 저는 뭐 감히 진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다큐를 본 사람들 말로는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장난이 아닌 내용이라고 하는데 다들 충격을 먹고 심지어는 뭐 앰뷸런스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참 이게 빨리 공개돼서 좀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마이클 잭슨 측에서도 반박 다큐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데 2019년은 마이클 잭슨의 또 한 번의 그 소아 성추행, 성폭행 뭐 그런 난리가 날 것 같긴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죽은 지 10년이 됐는데 죽은 사람 말이 없죠. 이거 뭐 변호도 못하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다큐멘터리로 인해가지고 다시금 해당 사건에 대한 그런 진상 규명 같은 거 촉구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뭐가 진실이다 이런 거는 감히 지금 말하기는 힘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착잡한 소식이 있어서 제가 참 계속해서 이거를 좀 예의주시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리빙 레버랜드를 쳐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구글에서 영어로 치면 관련 기사가 정말 폭발합니다. 트위터나 이런 데도 검색을 하면 진짜 뭐 엄청나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씁쓸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유용한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